막 닿기만 하면 음식이 맛이 확 살아버리고, 사업에 대기만 하면 막 확 풀려버리고 말이야. 막 그냥 여러분의 손이 막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냥 탱탱하고 쭈글쭈글을 하고 떠나서 막 손이 막 복되시기를 주번. 네 손으로 하는 일을 모두게 하사. 막 여러분의 손이 막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저 보호막이 거쳐주님의 그러니까 당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보호막이 떠나니까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거든. 거기 답이 딱 나와.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베드로가 주님 떠나니까 고기가 잡혀 안 잡혀? 그러면 뒤집어봐. 고기가 안 잡힌다는 말은 뭔 말이야? 주님 떠났다 그 말이야. 왜 그걸 못 깨달아? 여러분 참 뭐가 안 되면 아 내가 주님 떠났구나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가 안 되면 내가 주님 떠났다는 걸 빨리 깨닫자 그 말이오. 두 번째, 벌써 주님 떠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그러니까 벌써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없는 거요? 주님 안에 없는 거야. 주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주 안에서 다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 두려움이 내게 있으면 안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 손이 복되어 하는 일마다 막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자 그 말이요. 깨닫자 그 말이요. 깨닫자 그 말이요. 예.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할 하나님이냐 말이요. 더 값진 사랑이 오는데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말씀 봐. 참 고마운 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집에 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타락해서 받은 사랑이 더 크니 어찌 보면 이게 더 뭐 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 강렬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 많다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말고 죄가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많구나 하는
은혜로 감사가 커져야지 죄졌다고 주님 떠날 생각 하지 마라 그 말이여 이 바보야. 어차피 지인 외상값이라면 갚아줬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어치 갚아주고 한 사람은 1억 어치 갚아줬어. 누가 더 난 거여? 그러니까 죄 많다고 주님 멀리하지 말고 내가 죄 많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 돼. 전도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는 교회 못 갑니다. 왜요? 아이고 죄 많아서 못 갑니다. 아이고 죄가 많으니까 더 나와야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더 줄 테니까 은혜.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어이구 죄가 많아야 은혜를 더 준다네.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만 그려. 그건 나쁜 놈이고. 죄를 많이 졌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옳지만 은혜 많이 받겠다고 죄를 많이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런다 그 말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그냥은 하나님께 못 돌아가지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탕자가 그냥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중요한데 제가 솔직히 목사로서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근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것이 세 가지를 내가 우선 찾았는데 첫째 이거요. 첫째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는 사망 권세요. 무슨 권세? 사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니까 무슨 지옥을 가 또 음부를 가지 음부 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는 거요. 사망을 하면 음부에 갔다가 지옥 가. 그러니까 사망 권세고 그 사망 권세는 곧 마귀의 권세란 말이오. 마귀. 아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 사람 어디로 끌고 가? 음부로. 그래 그걸 알아야 돼.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아, 저 마귀가 뭔 세력을 잡았다? 죽음의 세력 그게 사망권세라 그 말이지. 사망권세를 마귀가 잡았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다 이겨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근데 다 이기는데 딱 하나 못 이기는 게 있어. 그게 어디요? 교회라니까. 어디를 못 이겨? 교회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교회야. 근데 보세요. 나 참 이런 게 신기해. 에? 봐요. 에? 같은 여자를 봐도 여자인데 무슨 여자냐? 가늠한 여자. 같은 가늠한 여자를 봐도요. 에? 요셉은요. 조용히 끊어줘서 이 여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끊어줘서 왜 그거 떠벌리면 그 마리아가 어떻게 돼? 돌에 맞아 죽지. 왜? 뭐 해버렸으니까. 에? 에?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마리아가 뭐 한 건 아니요. 가늠한 건 아닌데 뭘로 잉태했는데? 근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성령으로 잉태된 적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다 바람났다고 그러지. 예? 그런데 조용히 끊어주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유다는요. 유다는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돌로 쳐 죽여라
처녀를 불살로 버려라! 그런데요, 먼철이라고 있어요. 먼철이는요, 이 여자만 죽여야 되는데, 스물 몇 명을 죽였대요. 그것도 가늠한 것도 아니요. 잘은 모르지만, 뭔 여자하고 교제를 했대요. 했는데 여자가 하다 보니까 남자가 신통치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을 바꿔 신어버렸어. 그러면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거라 이렇게 멋있게 보내줘야 하잖아. 아니면 예이씨 그거에 상처받아가지고 이 사람이요 여자만 보면 죽인 거예요. 스물 몇 명. 나는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똑같은 사건을 두고 대하는 자세가 자기 수준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를 봐도 같은 교회를 봐도 에? 뭐를 봐도? 그렇지. 같은 교회를 봐도 어떤 분은 맞다고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야. 이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술집 많다고는 뭐라고 안 하고 여관 많다고는 뭐라고 안 하고 교회만 많다고 뭐라고 들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 교회는요 형무소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오. 경찰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오. 병원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오.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네. 교회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없어도 뭐는 지어야 돼? 그러면 보세요. 형무소가 있고 병원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형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형무소장이지. 갖고 이제 30년 동안 형을 살다가 나갑니다. 나갈 때 소장이 또 봅시다. 욕 돼지게 얻어먹습니다. 당신을 또 봐? 징그러. 그죠? 그러니까 또 보자고 할 수 없는 형무소가 뭐 좋은 거냐 그 말이오. 자, 내가 병원에 1년을 입원하다가 나갑니다. 원장님이 자, 또 봅시다. 또 오라 그 말이오. 나보고 병원도 또 보자고 할 수 없고 형무소도 또 보자고 할 수 없어. 그러나 교회는요 저녁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집사님 내일 새벽에 또 봐요. 그러니까 또 보자는 데가 좋은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형무소는 어쩔 수 없어서 있지만 또 보자고 하면 안 되는 곳이고 병원도 어쩔 수 없어서 있지만 또 보자면 안 되는 곳이고 교회는 있어야 되지만 또 보자고 하는 곳이니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 얘기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몰라서 그러지 저 마귀가 다 시청도 도청도 경찰서도 형무소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지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어디요? 네. 나도 이걸 몰랐으면요 솔직히 목사 안 했습니다. 내가 목사하겠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걱정한 게 뭔 줄 아세요? 야 경동아 예? 네 등치에 네 인물에 네가 뭐 하면 밥새끼 못 먹고 살아서 목사하려고 그러냐? 어? 우리 아버지 눈에 비친 목사님은요 별로 안 좋게 보였나 봐. 내가 봐도 우리 시골 목사님 꼭 검정 양복 한 벌에 흰 고무신에 성경책을 누가 뺏어갈까 봐 가슴팩에다 딱 붙여가지고 여자 두 명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 답답한 거요. 언영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날 보면 다 사람마다 자기 식으로 생각하면 다 나보고 아깝대야. 탤런트를 해도 해낼 것 같고 개그맨을 해도 해낼 것 같고 운동을 해도 해낼 것 같고 사업을 해도 해낼 것 같고 다 아깝대야 나보고.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내가 다 보태도 어떻게 목사만큼 중요하냐 그 말이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탠들
어떻게 목사만큼 되고, 왜? 사장에서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연예인을 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거며. 운동선수에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거냐. 그건. 목사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예!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게 내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요, 사업가 하고 싶었어요. 돈 빨리 벌어서 조선 팔도에 기와집 8채 지어놓고 월요일은 서울에서,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요일은 제주도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사는 꿈이 어릴 나에게도 있었대니. 근데 그걸 다 그 주식을 주님 앞에 드려버렸더니 그랬더니 내 집은 없지만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 선생님,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이 신혼여행 때 호텔도 잡고 언제 또 잡았어요? 어?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집에 가서 자지. 그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더 놀라운 얘기 해줘요. 공부 잘해서 나 스트레스 받기엔 내 친구들 다 요새 정년하고 집에서 논대야. 공부 좀 잘해가지고 나를 얼마나 어렵게 짜셨다. 그러니까 그 수 좀 나보다 더 몇 개 더 있다고 말이야. 그냥 내 앞에서 봤냐? 통신표 봤냐? 걔 지금 논대 집에서. 나는 공부 그렇게 못했어요, 솔직히. 내가 언제 공부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완전히 균형 잡혀서 했지, 공부를. 수도 있으면서, 우도 있으면서, 미도 이렇게 딱 균형을 잡혀서, 딱 중심에 이게. 우리는 쏠리는 걸 싫어해요. 저는 지금도 운동을 여러 가지 해요. 내 잘하는 건 없어도요. 내가 한 번은 축구하고, 한 번은 탁구치고, 한 번은 테니스치고, 한 번은 골프치고,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느는 것이 없어. 왜? 늘으려면 또 바꾸고, 늘으려면 또 바꾸고. 맨날 그래다 보고, 목사님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여지껏 듣고 있어. 가능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자꾸 바꿨다니까. 근데 왜 그러냐? 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한 가지를 계속하면 자르게 되고, 자르면 미치고, 미치면 빠지고, 빠지면 영향이 오거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운동 선수 할 것도 아닌데 몰라 여러 가지를 해. 에? 계속 바꿔가면서 땀만 빼고 건강해서. 나는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야지. 탁월하잖아, 균형감각이. 이런 나를 누가 못했다고 할 거냐. 내 지나고 보니까 이거 진짜 다 주의 은혜야 이거. 예, 내 친구들하고요, 얼굴은 뭐 걔들이 어쩔지 몰라도요, 속은 내 것이 싱싱합니다 지금도. 왜? 나는 이날 평생 술 담배 한 번을 안 하고 살. 내가요 솔직하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술 담배를 무슨 수로 끊었겠습니까? 사람들 어이 장사장 한 잔이야. 내가 어떻게 거절하고 어이 주워봐 이 등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마시겠어. 예? 네. 내가 이 등치에 술을 막 들이다가 소주를 서너 병 마셨다 해보세요. 그냥 이 기분에 그냥 혼을 또 걷는다마는 정처하 이게
인생 그렇게 갔을 거야. 예? 어, 한 대 필티어? 내가 어떻게 유혹을. 이거를 40년 폈다고 해보세요. 40년 마셨다고 해보세요. 그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건강, 마신 실수.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쯤. 아, 그냥 요새 왜 이렇게 기침이 나는지 말이야. 설령 내가 늦게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 여러분, 내일 밤에 안수할 테니까 기도하고 오십시오. 이래야지. 내일 밤 안수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안 설라 말고 목사님이나 기침 좀 고치라고 해봐. 그러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맞아요, 틀려요? 뭐 어떤 분은 뭐 내가 건강이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타고난 건 운명이고 가려는 건 노력인데, 아무리 타고나도요 40년 담배 피고 술 마시면 건강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 아유, 진짜 나는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 술 먹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트름 여보 이리 와 뽀뽀 한번 하게 시궁창 썩는 냄새. 아유, 그러니까 같은 교회인데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개인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게 탕자의 경우입니다. 교회도 몰락할 수 있어요.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 때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망할 때가 있어. 그게 뭐 할 때라고요? 타락했을 때. 아무리 교회라도 타락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개인이라도 타락하면 하나님. 보세요. 집나가 허랑방탕한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돕겠어요? 여기다가 축복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더 타락하라고? 저기다 돈 갖다 주면 더 타락하라고? 도울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살자. 시작.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시작.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심지어는 뭐까지도? 교회까지도. 왜?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인데?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강도의 구혈을 만.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냐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당은 뭐 하는 곳이요? 그냥 여기 들어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네. 네. 그래요. 교회는 뭐가 회복되는 곳이요? 기도. 그런데 옛날 차라리 허름할 때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교회당 잘 져놓고 뭐 잊어버린다고 문 잠궈놔버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 교회를. 그러니까 그냥 문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가. 내 집은 문장고 놓는 집이다. 이상하잖아.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마다 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야, 고신치고는 엄청 뜨끈뜨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신이잖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믿는 사람들을 고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반대를 저신이라고 그래야.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신은 몰라도요, 김문은 목사님은 알아요, 또. 아주 인물 났다니까. 내가 볼 때 그 인물 났어요. 아주. 그 아주 특이해. 그런데 이게 벌써 뜨거우니까 교회가 부흥이 잘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부산에서 이렇게 꽉 차게, 어쨌든 몇 명이라고는 얘기할 거고, 땅바닥까지 앉아서 이거. 이게 이제 물론 강사도 괜찮고. 에이, 얼굴 부끄러워지네. 이제 그런 걸 농담이라 그러는 거야. 어쨌든 이건 여러분은 진짜 말은 곳이지만 내가 볼 때는 엄청 불붙은 곳이냐 지금. 할렐루야.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잔소리하지 마라. 만민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는 다 기도할 것 같지만 불 꺼진 교회가 많습니다. 의외로 불 꺼진 교회가 많아요. 제사장의 책무가 뭐예요? 구약시대 진설병 떨어뜨리지 않고 촛불 끄지 않는 겁니다. 불은 기도요, 진설병은 말씀이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뭘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은 여러분의 평소에 말씀을 전하고, 난 또 이따 여러분을 뭘 시키고, 기도시키고, 그 보세요. 말씀과 기도.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러면 뭐가 이기지를 못할 텐데. 음부의 권. 근데 교회가 다, 특별히 유럽교회들 가보니까 기도들을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침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할 때 음부의 권세한테 지는 것 같은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말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지면 다시금 음부의 권세를 깨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하자? 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아무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꼭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니 이건 또 웬일인가?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뺏길 수 있다 없다? 그래야 되는데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러면 사울왕은 어떻게 된 건가? 가룟유다는 어떻게 된 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된 건가?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행히 그대로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이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데 꼭 빼앗긴 것 같은 건 뭔가? 이거 연구하다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빼앗긴 게 아니고 지 스스로 기어나간 거지. 아, 마비가 와가지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못 뺏어가니까 꼬셔내는구나. 꼬셔내는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바보 같고 그래도요, 제비가 와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신랑하고 부인이 있는데 제비가 와가지고 나와라 해가지고 이거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 오지. 성님 나오시지요.
그때 내가 뭐 하면 돼? 안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면 되는데, 따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에덴 동산도 이놈이 꼬신 것처럼, 당자도 꼬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자꾸 꼬셔낼 때, 절대 뭐만 안 하면 된다. 기어나가지만 안 하면 된다. 에? 절대 뭐 하지 말자. 기어나가지 말자. 아무리 그놈 자식이 나오라고 해도 뭐만 하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뭐만 하지 말고, 나가지만 말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집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아멘. 여러분이요, 실험 삼아서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게 되면 이 사람을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보세요. 나중에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써놨어요. 목사님도 그거 하나 써놓으면 좋겠네. 에? 옆에다가 쭉 써놔봐. 아니면 우리 밑에 내든지,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이렇게 하나만 써놔봐. 시작.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이 성안교회 와서 지금 보니까 이제 문제가 본당이 너무 좁네,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와봐야 어디 올 데도 없어, 이거. 와봐야. 벌써 부흥이 때 이렇게 많이 모이면 대배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 이제 전도해도 올 데도 없어. 그러면 빨리 어디다 딴 데다 또 하나야. 에? 아이고 어디 뛰어가지고 그게 두 개 하다가 목사님 은퇴할 때 그쪽으로 가버려. 아니 잘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을 해봐. 은퇴하고 노느니. 예? 아 은퇴하고 놀면 뭐 돼요? 아직 젊은데. 아니 옛날 은퇴가 은퇴지. 요즘은요. 아이고. 은퇴하고 장가도 가. 옛날에는요, 회갑이면 굉장히 어른 같았어요, 진짜로. 맞아요, 틀려요. 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회갑이면 요새요, 회갑이. 나도 낼물이 글피, 그글피 회갑이요. 그! 아이고, 세상.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옛날보다 15년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할아버지 회갑 그러면 요즘에는 70에서 75살은 돼야 그때 그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패티김 씨가 몇 살인지 알아요? 에? 에? 지금 70대 중반이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요, 아가씨 같다는 건 좀 거짓말이고, 아이고 새댁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좀 할머니 같으지? 아유 나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남진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거시기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아이고 총각 같다면 거짓말이고요. 아이고 청년 같아요. 최근에 남진 씨 보셨어? 내가 놀래. 남진 씨가 언제 남진이요? 우리 어렸을 때 남진이요. 응?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러나 근치 물기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네. 봄이면 씨앗 뿌려. 세상에. 아유 지금 만나도 친구 같다니까. 친구 같다니까. 세상에. 이야. 이렇게 젊어져, 이렇게 젊어져. 그러니, 목사님 잘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차피 와봐야 수용도 못 오는데다가 뭐라고 자꾸 몰아드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 저쪽에다 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안 해가지고 이제 후임자를 여기다가 주고 거기 가서 또 하다가 한 10년 더 하다가 또 은퇴하면 또 물려주면은 교단에 교회가 두 개 생기잖아. 예!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기 내 저녁 먹으면서도요, 세상에 내가 온다고 광고도 안 했대야. 왜? 교인도 다 못 들어오는데 광고해가지고 딴 교인도 오면은요, 어디 자리 앉을 데도 없다고. 아따, 욕심이 보통이 아니야.
욕심이 고심이야 내가 보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은퇴하는 목사님들 중에요, 이제 안 되는 분 있어. 이제 진짜 은퇴하는 게 나은 분, 그런 분 말고 진짜 은퇴하기 아까운 분들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런 분들은요, 내가 볼 때 그냥 은퇴라는 법에다가 집어넣지 말고 그냥 어디 한귀탱이 조금 띄워줘. 한 교구 이렇게. 어차피 그러면요 큰 교회는 금방 또 채워집니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하나 또 생겨. 한 5년 10년 더 오다가 다시 물려주면 교단에 큰 교회들이 막 생기잖아.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가면 교단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제 신학교 졸업하는 목사는 개척해도 그런 교회를 못 만듭니다. 왜? 노하우가 없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기 뭐 꽉 찬 데다가 자꾸 몰아넣으려고 하지 말고 저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예? 예, 여기도 이제 젊은 목사 또 나중에 은퇴하면 이제 물려주고 거기를 가면은 뭐 싸울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예? 예. 하나님은 아무도 빼앗기지 않으니까 뭐만 하지 마라. 겨나가지만, 기나가지만 하지 마라. 겨나가지만 하지 마라. 아멘. 네. 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든 것은 사상과 소행은 다 보한다. 무너져.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져야 돼. 성경에도 그 바로 본문 속에 드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지죠. 지금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이단들 많아요. 빽빽교라고 들어보셨어? 빽빽교가 일어났다 무너졌어. 그 다음에 뭐 전도관. 전도관이 막 일어났다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시들시들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단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뭐 한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것도 있잖아. 나는 이제 그것이 성경대로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질까? 연구하다가 이제 봐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조류 독감이 뭐예요? 조류 독감. 에? 뭘 어렵게 생각해요. 조류가 걸리는 감기를 조류독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가 감기 걸렸다 그 말이에요. 네, 새가. 그래서 내가 새 보고 그랬어요. 야 이 자석아, 니들이 무언다고 감기 걸리냐. 사람이야 힘들으니까 감기 걸린다고. 그랬더니 새가 나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새도 힘들어서 뭐가 걸려? 감기가 걸려. 그러면 새 감기 새가 걸리고 사람 감기 사람 걸리면 괜찮아. 사람 감기 걸렸다 낫고 새 감기 걸렸다 낫고. 근데 문제는 새 감기가 사람한테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새 감기가 쎄 사람 감기가 쎄? 그렇지. 사람 감기가 쎄지. 근데 새 감기가 사람한테 따고 오니까 사람이 그 자껏을 어떻게 해버렸어? 그냥 이거 뚫은 뭐여 하고 팍 죽여버렸어. 근데 조류 독감이 왔을 때 죽여버렸는데 문제가 있는데 노약자들 건강한 사람은 팍 죽여버렸는데 이 노약자들 장기 환자들은 아이씨 나도 죽었구만. 뭔 또 희한한 것이 들어왔냐 저것이. 왜냐하면 내 저항력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왔어 저것이. 죽으시 뭐 빌건 것들이 들어와지 것이. 아이고 저걸 죽여야 되는데 그냥 나도 죽었고 해라 그냥 그다가 죽어버려. 그래서 조리독감 걸려 죽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예.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은 괜찮아. 조리독감이 뭐 해서 쩐찮아서. 근데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는 놈이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일본이 심각한 게 뭐냐? 슈퍼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가 나왔는데 이게 항생제로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무슨 박테리아? 슈퍼. 그러니까 항생제가 안 들으니까 결국 누가 죽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해라? 기도해라.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멀리 볼 거 없고 오늘 여러분 자신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 같이 눈을 감아봐요.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있고 손으로 하는 일만 안 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2분 동안만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